박정식 멘토님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준현 멘토님이 가져오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맞아요. 놀라기는 했어요. 사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급등락이 약간은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한번 오르면 탄력적으로 붙어서 또 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아,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난감한데요. 일단 두 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정현 씨 어때요? 저 안 그래도 네네, 근데 박준현 전문가님과 너무 비슷한 종목이라고 생각한 게 박준현 전문가님이 예전에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데 맞아요, 그 종목이랑 맞아요. 약간 비슷한 종목인 것 같아요. 네, 그러네요. 차트의 흐름상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강스템은 이미 고점까지 맞아요. 올라가 있고 이 종목은 이제 오르는 단계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그러네요. 매집주로 갖고 나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진짜 잘 알아요. 저희가 박준현 전문가님과 이제 박상식 멘토님들의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어쨌든 일단 선혜 씨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정현 씨는 어때요? 박정식 전문가님의 또 다른 매력을 봤어요. 그렇죠? 아무래도 수익률 게임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은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뭔가 자극적인 음식이 계속 땡기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들으면서 생각된 게 제가 이제 사실 급등락되는 종목들을 좀 많이 손을 댔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좀 이 종목들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시니까 또 귀가 팔랑거리는 거 보니까 제 성향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왜요? 어쨌든 성향이 어때서요? 급등주에 자꾸 이제 꽂히는 성향? 네. 생각했던 바와 똑같이 가지 않는? 평소에는 필라테스하고 책 읽는 여자잖아요. 그러다가 여기만 들어오면 자꾸 전문가님들이 네. 이런 얘기하실 때마다 귀가 흔들립니다. 네. 네, 어쨌든 종목별로 이제 다시 한번 선별 작업이 제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다음에.